안녕하세요. 장년광 재개발 연구소 회장 장년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출근 전 1인 기업이 되는 다섯 가지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업을 해라. 두 번째로 책을 써내라.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온라인에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깨달음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출근 전 1인 기업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거나 혹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수많은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1인 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1인 기업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많은 1인 기업가들 분석하고 스스로 제 삶에 적용시켜보면서 정말 직장인들도 1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만의 1인 기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방법으로 온라인의 소통 공간을 마련해라 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거나 온라인 서핑을 하십니까? 대부분 1시간 이상, 그리고 출퇴근할 때, 그리고 길을 갈 때, 점심 먹을 때, 화장실을 갈 때 스마트폰을 가져갑니다. 저도 직장에 다닐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오늘 뉴스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카페, 블로그, 다양한 소통의 공간에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글이 올라왔나, 어떤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나 라고 궁금해하면서 자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 출퇴근 버스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온라인으로 세상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저는 잠자리 옆에 충전기를 꼽아놓고 길게 늘어뜨려서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온라인에 제가 글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을 저는 보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인 기업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면 더 이상 온라인에서 남이 만들어 놓은 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이름이 담긴 카페나 여러분의 특색이 담긴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만드십시오. 온라인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아오는 고객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1인 기업을 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매장을 차려놓고 또는 수많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놔야지만 고객이 꼭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카페 또는 온라인 블로그, 온라인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고객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코칭 과정을 열었다거나 여러분이 책을 써내고 그 고객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게 접점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베스트셀러를 읽고 나서 너무 감명 깊은 나머지 그 작가를 찾아가 만나보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작가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작가가 여는 세미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강연가, 사업가들이 자신을 알리는 공간을 마련해놓지 않습니다. 고객이 작가를 또는 강연가를, 사업가를 찾아가기 어렵게 만들어놓습니다. 그러고서 불평불만합니다. 왜 내 고객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오는 고객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책을 한 권 내고 3개월, 6개월 뒤에는 다시 새로운 책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썼던 책으로 인해서 수익을 크게 창출하지 못하고 인세만 받고 끝나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인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정보업을 시작하고 책을 써내고 고객과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접점을 계속해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러분만의 카페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자동화를 위해서 온라인의 소통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1인 기업가가 직장인에서 1인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 대신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면서 1인 기업을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2배 내지 3배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200만원어치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회사에 600만원어치의 일을 해야 회사에서는 200만원의 월급을 주고 나머지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만약 1인 기업을 세워놓고 나는 직장인이니까 너무 바빠, 이게 안정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누군가한테 맡겨놓을 거야,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1인 기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용된 사람이 정말 여러분 일처럼 잘 해낼까요? 월급만 딱 받고 일할 만큼 여러분처럼 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1인 기업을 차려야 합니다. 남한테 맡기는 1인 기업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직장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 사업을 자동화 시켜놓는 것입니다. 온라인 카페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서 미팅을 하고 있을 때도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출근 전에 올려놓은 글, 여러분이 써놓은 정보를 보면서 많은 고객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추가로 정보를 더 요구하거나 스스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일 때 또는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온 고객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해주고 그 고객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충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따로 인건비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추가로 시간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인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온라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는 1년, 2년이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온라인을 진행을 하곤 합니다. 저도 스마트폰 기기 하나로 수많은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카페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영광의 자유개발 연구소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카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1대1로 코칭을 신청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세월을 벌 수 있도록 또는 돈을 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출근 전 1인 기업가가 되는 직장인들에게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보업을 해라. 두 번째, 책을 써내라. 세 번째,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코칭과 강연을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까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됐다면 이 다음에 이어질 강연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1인 기업가가 되는데, 여러분의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